오송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새 국면에 맞았습니다. 조합장이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데 이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건데요. 일부 조합원들은 환영의 뜻과 함께 조합 운영의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내부 이견과 이에 따른 혼란은 여전합니다. 보도에 남궁형진 기자입니다. 청주지법은 오송 역세권 조합장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이 사업 관련 시행사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그에게 돈을 준 시행사 대표 B씨 역시 구속됐습니다. A씨의 구속을 요구해온 일부 조합원들은 환영하며 조합 정상 운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합 정상화 비대위는 감사를 조합 대표로 선정했고 다음 달 4일 총회를 열어 공사 중단 사태 해결과 유통사업 용지 용도 변경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추진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공 부분에 대해서 그 정상화시키고 내부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시공은 시공대로다가 진행을 할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 조합장이 아무도 몰랐던 그 계약 관계라든지. 하지만 조합 정상화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조합 역시 공지를 통해 비대위의 대표 선정은 정관을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관에 따라 이사 중한 명을 조합장 직무 대행자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고 비대위의 총회 역시 법원에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청주시는 오송 역세권 사업에 대해 조합장 직무 대행 선정 뒤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관에 따라서 직무 대행자가 선출이 되면 그분하고 저희가 향후 그 역세권 그 개발 진행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오송 역세권 사업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 궤도를 진입할 수 있도록. 변곡점을 맞은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조합장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일이지만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고통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남궁 형진입니다.